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5일자 판례 공보 형사.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판례는 횡단보도 무조건 정지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도 8675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이제 불복에서 상고를 했는데 결론은 상고 기각됐습니다. 결국 원심 판단이 맞다는 거죠.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어떤 부분을 지금 억울해해서 이 부분을 상고했는지 보시겠습니다. 형사 판결에서는 먼저 적용 법령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령 여기서 문제됐던 거는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운전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행자 보호할 운전자의 의무죠. 이 사고가 이제 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건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1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나 중과실치사 또는 재물손괴죄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이제 의사에 반해서도 기소할 수 있죠. 다만 뺑소니 그다음에 음주운전 그다음에 12대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에 또 특이한 조항이 뭐냐면 4조인데 종합법에 가입된 경우에는 기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3조 2항 아까 단서에 있는 거 그러니까 뺑소니 음주운전 12대 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법에 가입이 되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거고요. 2호는 추가된 건데 피해 결과가 중대한 경우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종합법 가입에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 손괴 이 경우에는 종합보호 가입 시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시는 합의해야 되고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보호에 가입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시에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되죠. 근데 인명사고 예외의 경우에는 뺑소니 음주 12대 위반사고는 종합보호에 가입을 해도 합의해도 처벌합니다. 인명사고 중에 피해자 불구 난치 불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을 해도 처벌을 하지만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는 변호사로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자동차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진입한 순간에 반대편 차도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차가 부딪힌 거죠. 이 사건을 이제 상고이니까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는 횡단보 이미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이미 한 상태에서 반대편 차도의 그 인도 쪽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나와 가지고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행자가 나를 보고 피했어야 되는 피하거나 천천히 걸어서 나가 지나간 이후에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이미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혔으니 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신호기가 없다면 그러니까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일시 정지를 해서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사고는 두 가지 나눠야 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이 사건이 기준이 될 거고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 위반한 보행자 사고는 12대 위반 사고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이 멈춰야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든 내가 진입을 했든 어쨌든 이 사안은 아마도 이제 어린이 같은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좌우에 보행자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면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2001도 2구 3구 판결이 있는데 이 사건은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였습니다.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등이 이제 신호등에 그 녹색 등이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깜빡깜빡 할 때에 진입한 보행자가 이제 완전히 그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 차량이 차량 진행방향 녹색 등을 따라서 부딪힌 겁니다. 이때는 횡단보도에서 부딪힌 거긴 하지만 그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보행자,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2대 위반 사고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이 되고요. 일반 사건이 되면 종합보험 가입을 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 결과가 중하면 뭐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사고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물어보는 경우에 제깍제깍 대답을 해주면 의뢰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